전쟁 후 국토는 폐허, 경제자리 모두의 주름이 패여. 50년대 농업은 공업으로, 소비재 산업이 발전해 주로.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로 경제성장 모두 깨럭. 정부는 고속국도 항만을 건설해 세금을 내리고 기업을 지원해. 자원기술 부족해도 노동력 풍부, 경공업, 중진기업 성장 충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 수출해 가게, 소득도 점점 증가해. 13년 중학 공업 육성,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전자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력을 갖추고 기업에게 돈 빌려줘 목표를 맞추고.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며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며 조선산업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출이 끌지 우리 배누 비지받아. 80년대 자동차 산업 크게 성장, 기계산업 전자산업 크게 발전,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우리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 반도체 중요하다고 하니 반도체 생산 우린 한다면 아직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퍼져 기존 산업 함께 성장 함께 커져. 2000년대 이후로 첨단산업,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호체 산업, 로봇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편리를 주지. 흑백 텔레비전 컬러로 바뀌지, 스마트폰 보급 너 어디야 바뀌지. 방송국이 많아져 다양한 프로그램 생겨나니 뭘 볼까 리모콘 바쁘지. 해외여행객이 서서히 증가, 못지않아 한류 즐기는 외국인 증가. 국제행사 우리나라서 많이 열려 우리나라 이름을 전세계에 알려. 경제성장 문제점 적지 않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 많아. 농촌에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 한강다리 백화점 무너져 안전 부족해.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 국민기업 정부 함께 극복했지. 빈부격차 노사 갈등 심해졌지, 환경오염 문제도 여전히 극복해야겠지.